우리 세 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2021년이 되었네요. 작년에는 너무 힘든 게 많았는데 올해는 다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시 한번 할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라도 이렇게. 오늘은 바이팅 프리션 코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처음 만든 게 이제 바이팅 프리션 코핑이었습니다. 제가 이거 설계를 하고 김동영 선생님이 코핑을 잡는 드라이버를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제품 판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것 같은데 6만 개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. 이게 몇 만 개요? 이거 이거 뭐 하나에 한 열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열로 나누면 6천 개? 병원 6천 네. 개 정도에 들어가 있다는 임플란트 하시는 선생님들의 네. 숫자를 생각해보면 거의 다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네요. 오늘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제품이 나왔어. 한참 만에 어떤 거죠? 와이드 얘를 만든 이유가 제가 궁금해요. 퉁퉁하게 된 걸 만드는 이유. 네. 아니면 힐링을 와이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부치부에서. 네. 근데 그거를 레귤라로 해서 인상을 네. 채택하게 되면 그만큼 빈 공간이 생기잖아. 모델을 만들 때. 모델을 만들 때. 네.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많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. 설계를 했어요. 다른 크리에이션 코핑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제품으로 크게 재미 못 봤다고 했잖아요. 네. 다른 제품들 좀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데 싱글이나 두 개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 이상을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이 보통 픽업 타입이 아니라 트랜스포 타입이거든요. 아무리 잘 떠도 맞춰오면은 안 맞는 거예요. 이게 왜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.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인프레션 바디 안쪽에 넣을 때 더 딸깍딸깍 소리가 막 크게 나면서 맞는 것 같은데도 막상 이제 본을 뜬 걸 이제 모델로 만들어서 기본물을 만들어 오면 안 맞는데 이거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좀 너무 느슨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쉽게 들어가는데도 공차가 거의 없는. 이거 만들려고 디자인을 네. 그때 한 7번 정도 디자인을 네. 바꿨어요. 네. 맨 처음에 나온 거는 딱 네. 들어가면은 꽉 맞아야지 이런 네. 생각으로 폼을 좀 많이 팠었어. 네.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뺐다 꼈다 하는 과정에서 인상체가 엄청나게 많이 찢어졌어요. 들어갈 때 뺄 때 이게 두 번 있어야 되잖아. 그쵸. 나중에 애널로그 연결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뺐다 꼈다의 과정에서 꽤 많이 찢어져. 아... 상부는 이제 다른 코피하고 다르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직사각형의 상부가 아래 헥스랑 정확하게 딱 일치하게 돼 있어가지고 얘를 앞에 뒤에 이렇게 바꿔서 껴도 상관이 없어. 네. 다른 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삼각형도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고 근데 얘는 그냥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. 단순하고 간편해요. 바이트 트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요압을 한 상황에서 바이트를 물리는 거고 폐료가 좋은 치아들, 안 좋은 치아들이 있을 텐데 폐료가 안 좋은 상태에서의 인상을 상악을 따로 뜬다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바이트에 들어맞지가 않는다. 이게 또 그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는 바이트 트레이는 위아래가 동시에 딱 물리고 꽉 물어야 되는 시점에서의 바이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네.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트 트레이로 싱글 아니면 더블 아니면 뭐 트리플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딜리버리 하는데 일단 시호상에서는 거의 조정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익스커전 시에는 좀 조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시호 상태에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. 이번에 또 신원장의 또 케이스에 하나 좋은 것도 저는 이제 싱글 그 다음에 한 두 개 정도짜리는 이거를 좀 썼었는데 풀마우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었던 방법은 트랜스퍼 인프레션을 먼저 전체적으로 뜨고 그걸로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픽업 인프레션 코핑들을 다 꽂고 그거를 듀랄레이로 묶은 다음에 거기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고 그거 언제 쪽 인상법을 아직도 제가 옛날 사람인데 생각보다 옛날 사람입니다. 이번에 그 양수 형한테 물어보니까 풀마우스 걱정 말고 써도 된다고 하셔서 한번 써봤는데 이런 환자분이신데 틀니를 벗고 싶다고 주소를 가지고 싶고서는 오셨는데요. 플란트를 전체적으로 다 심었고요. 뿌듯하겠습니다. 네. 가끔은 이런 일도 있어요. 저에게도. 일단은 하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타입으로 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상악을 본을 떠야 되는데 양수형한테 여쭤봤더니 무조건 믿고 하라고 하셔서 이게 바이트 인프레션 코핑을 체결하고 저는 엑스레이 한 번씩 꼭 찍거든요. 왜냐하면 헥스가 맞나 안 맞나 아직은 제가 감이 없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네요. 네.
네. 이제 이쪽 반대쪽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엑스레이 체결을 했고요. 이거 구강내에서 이제 체결한 사진이고요. 진짜 반듯하게 잘 심지 않았습니까? 네. 네. 오늘 뜬 거고요. 헤비랑 레귤러 바디랑 둘로 해가지고선 떴고요. 오늘 환자분이 오셨어요. 템포러리 끼는데 템포러리 그냥 낀 겁니다. 조정 전혀 없이. 원래 그래. 아니 트랜스퍼로 본을 떠서 인디비저 트레이 만들고 픽업으로 해가지고선 듀랄레이로 묶고 했을 때도 레진 지그로 만들었을 때 헥스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템포러리가 되게 안 들어가서 안쪽에 릴라이닝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오늘 깜짝 놀란 게 헥스 틀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풀마우스 케이스인데 이 레진 쉘이 그냥 쑥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할 거면은 내가 뜬 바이트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템포러리 안 들어갈 것 같아. 왜 갑자기 저렇게 또 자신감이 생겼죠? 아, 네. 이렇게 맞으면은 템포러리 상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환자를 보내고서는 양수형이랑 연락하는데 양수형이 환자가 너무너무 편하게 본을 떴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본 플러스 딜리버리까지. 딜리버리가 네. 던지자마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조정일 것 같다. 네. 그러면은. 제가 약간 조금 흥분한 것도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서는 이게 나온 지가 5년이 됐는데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 네. 나를 별로 안 좋아해. 아니 아니. 자 그러면은 2부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